김동주 시인이 사실은 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다 같이 시작.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. 너네가 한계가 이거야. 나가야지만 우중생이 되는 거야. 맞아.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. 아,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.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.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.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을 스치운다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별이라는 밤 뭐 많이 제가 윤동주님이 첫사랑이에요. 박수 쳐요. 전에 가셨어요. 사실은 1945년 2월 16일 꿈꿨과 감옥에 사실 아 이분이 동시도 지신 거야. 근데 동시 지은 건 몰랐어요 후손들이. 근데 그때는 윤동 동력동자가 아니라 애기 동자를 써서 윤동주 이렇게 쓰니까 아 다른 사람인가 보다. 근데 그냥 애, 저 동시 쓸 때는 애기 동자를 써서 윤동주 이렇게 쓴 거예요. 나중에 보니까 70번이나 나왔어 저기 동시가. 동시가. 근데 동시 중에서 닭이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다 같이 닭. 닭. 윤동주. 윤동주. 그때 아마 병아리 소리가 뿅뿅 이랬나 봐요. 뿅뿅. 병아리. 뿅뿅. 엄마 젖정주 병아리 소리. 그 첫째 줄이에요. 다 같이 시작. 엄마 젖정주 뿅뿅. 뿅뿅. 야 이렇게 그냥 아주 저 뿅. 이렇게 내지 말고 좀 병아리 같이 내봐. 시작. 엄마 젖전주 병아리 소리. 꼭꼭 오냐 좀 기다려라 엄마 닭 소리. 좀 있다가 그때는 조금 있다가를 좀 있다라고 그랬나. 좀 있다가 날개 속으로 병아리들이 모두 들어갔다. 그런 내용이에요. 참 여기도 아 이게 똑바르네. 네. 아, 여기도 엄마 닭이 그 병아리를 그렇게 그냥 날개 속으로 이렇게 정한 게 그림이 있더라고.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. 뭐 여러분들 이쁜 얼굴도 보고 싶고 정혜 씨 어? 아주 저렇게 귀여운 얼굴도 보고 싶은데 요 웃는 애들 정혜 씨 자기 귀엽다는데 웃는 애들 다 엑스표해. 지금 보니까 약간 비웃음이야. 그러니까 웃는 애들 자기가 봐서 아 너는 요거다. 아 웃음 늘게 정말 재밌다. 근데 여기 그게 날개 이렇게 푸는 게 나와요.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너무 보고 싶은 거야. 진짜 요새 꽃피니까는 제가 오늘 시인이 아니, 노래 좀 더 부르다. 네, 노래. 아, 네, 네.